네, 마켓 이슈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일 있었던 옐런 의장 이야기 한번 잠시 하고 한국 시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옐런 의장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로 추를 옮겨서 과거에 했던 말과 이번 7월 달에 했던 말들을 비교해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옐런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거라기보다도 시장의 해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 먼저 앞서서 좀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렸거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유기체로 생각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역시 시장은 아주 냉철하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시장이 얼마나 너무나 똑똑해서 아주 현명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시장의 오차에서 나오는 투자 얘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따져보면 한국 주식시장 현재 상황도 일정 부분 오차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증시의 상황과 유동성의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적정가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국 증시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의 적정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나타난 유동성 증가에 의한 그 가격의 상승 흐름들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코스피의 이익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약 136조 7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익 최고치는 누가 만들었죠? 예, 단연 IT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그것들 외에 따져보면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뭐 화장품 소비재 그리고 조선과 철강,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조선과 철강 이런 쪽에서 굉장히 대폭적인 수익이 나왔나요? 그게 아니죠. 특별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이익이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 부진한 업종들이 이익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부진한 업종들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사드 피해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서 혹시 이 사드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이 업종들이 이익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덜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지표들이 국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미 들어보셨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 대폭적으로 상승하는데 현재 111.1로 2012년 이후로 아주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09년도에 급격한 상승 이래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동행지수는 100.8 그리고 선행지수는 101.2로 상당히 큰 폭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앞서 소비자 그 지수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 전일 그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한국 올해 성장 예상치를 높였죠. 2.6에서 2.8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심리도 회복이 되고 예측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만약에 그 유가 수준도 그 이 현재 상황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유가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별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경이 편성이 되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11조 원의 추경이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사용될 것이냐, 일자리 관련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 관련으로 실제로 돈이 나간다면 일반 소비 심리는 더 큰 폭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한국은 지금 주도주가 있고 선두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소폭 회복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수가 일부 회복을 한다면 경기가 선순환이라는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출 증가세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있고 추경도 편성되고 그리고 스튜어디시 코드 도입에 따라서 배당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주도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대세 상승을 위한 정말 그 기반이 잘 그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외국인들 수급 외에 국내 수급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그러면 고평가냐? 그 국내 수급들이 지금 한국 주가 상승을 보고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익 기준으로 보면 포워드 PER 9.8배로 중간값 수준이고 PBR 1.1배로 중간값에서 소폭 오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고 본다면 주가지수 실질폭은 2200, 그리고 여기에 하이닉스와 은행주까지 뽑아낸다면 더 낮은 주가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해당 그 업종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외로 지금 굉장히 쓸쓸한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012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그 차화정 장세하고 거의 똑같은 섹터 중심의 편중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경기 개선 흐름이라든가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기반 상황들이 오히려 대세 상승에 더 가까운 조건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편중된 섹터로 흘러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앞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언제 좋아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이제 서서히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대중은 아직 아닙니다. 아마 대중이 들어오는 것들은 주식 그 펀드의 그 잔고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의 여건들은 마련이 됐으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지수만 보지 말고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룡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